그리고 그래도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은 백민이 불여일견. 민원 100번 내, 제가 평생 민원 한 10번은 냈나요? 민원 10번 내서 한 번도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뺀질되고 저렇게 뺀질되고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런데 이 백민이 불여일거라. 여기 어떤 단어가 올까요? 100번의 민원이 한 번에 뭐만 못하다. 채팅창에다가 답을 써주실까요? 네 글자입니다. 100번의 민원이 한 번에 뭐만 못하다. 네. 네, 여기 선생님, 그, 처음에, 그렇게 이제 써내면 낯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저도, 아유, 전공 가서, 5년에 전공 가서, 첫 회에 써내면, 아유, 저 사람 뭐야? 이랬지. 근데, 재밌는 거는, 오르면, 내 의견이 아니라도, 뒤에서 다, 아, 욕해도 좋아. 욕해도 좋아. 왜냐면, 욕해도 옳지요? 그러면 스며들게 돼 있어요, 사람의 뇌는. 쓰는 것이 내 뇌에만 스며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뇌에도 스며들더라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른 사람의 입으로, 교감의 입으로, 교장 입으로도 이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어때요? 괜찮죠? 네. 자, 중요한 거.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야 내가 편하지. 네, 정답 맞습니다. 독자 투고. 네, 독자 투고.